안녕하십니까. 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산경제분석은 공부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화해야 합니다. 마음가짐으로써 필사 즉생의 각오로 이 위기를 넘습니다. 빡세게 공부만이 살 길이고, 위기 전략, 첫 번째 공덕을 쌓고, 현금을 준비하고, 실물 금을 수량씩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을 챙기고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부모 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현재 360분 실천하고 계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율과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집중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 거기에 따른 금리차, 부수적으로 지수나 주가들 보시면 되겠고요. 요두 개가 주입니다. 주. 그러니까 주로 보셔야 되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참고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금융 뉴스에 보시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그다음에 팔고 뭘 샀나, 뭐 팔았답니다. 애플. 세력들이 팔면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에 빚내서 덤픈 국가들, 국가 신용도 일제히 하락. 자, 그래서 이거 잘좀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정도. 그다 그 해외 증시 쪽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래서 이항 60%, 서학개미 곡소리. 그래서 중국 드론 업체 전문 업체인데, 이게 사기 논란이 있더라고요. 하루 만에 63%가 빠졌는데. 잘좀 보시고, 좀 이따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미 인플레 공포 세계로 번지나. 지금 계속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죠. 금리차. 자, 보시고. 그러면 이 항이 뭐냐? 얘입니다. 요게 63% 하루 만에. 여러분, 이런 주식도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그냥 폭락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 모양도 이뻤고, 상당히 좀 좋은 회사 같다고 착각을 하고 투자를 해서, 자, 이렇게 뚜둥겨 맞았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들어가신 양반들은 엄청나겠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절대로 주식하면 안 된다. 주식이 아니라 종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저번에 또 게임 스톡도 그랬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버블 말기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추천한 인간들이나, 여기에 또 달려든 사람들이나, 대가를 치르겠죠. 절대로 종목은 안 된다. 지수를 추종하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래서 한국 국채 10년물을 보시면, 오늘 1.86 조금 밀렸는데, 그래서 이제 고점에 어떤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아주 쌩쌩한 모습이다. 현재 3파가 진행 중이고, 여기가 1파 고점이니까 앞으로 여기 고점을 넘는 순간 어마무시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나올 것이다. 파동상 그렇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면요? 변하면 회사채 시중금리. 그래서 제가 어제의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금리라고 그랬는데,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국채 동향을 잠깐 좀 보시면, 국채 10년물 다 팔았죠? 외국인들. 계속, 지금 보면 연속적으로 파는 모습이 보인다. 사는 거는 작고 파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럼 10년물만 그러냐? 3년물도 그렇습니다. 3년물도
어마무시하게 팔고 조금 사고. 네. 그다음에 달러 선물을 보시면 네. 네, 달러 팔았네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ADR 값 보시면은 오늘 111. 자, 후끈후끈 안 해야 되는데. 예. 네, 비슷합니다. 상승과 하락이. 네. 거래소만 보는 겁니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네. 중립 정도 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모습을 띄고 있으니까 예, 잘 좀 파악을 하시고 좀 이따가 보게 될 미국채 10년물이 좀 심상치 않은데 네,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 코스피 빅스 예, 오늘 종가 보니까 25.58 예, 지금 여기 구름대 딱 걸쳐 있는데 예, 앞으로 모습이 이제 기대가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큰 변동성이 없으니까 어떻죠? 네. 그냥 변동성이 죽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종가가 코스피 3133. 예. 네. 박스권이고요. 네, 조금 틀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요 삼산 네, 형태 잘 보십시오. 그러면 요 부분 여기 예. 네. 여기를 깨는 순간 한 3000선이죠, 이게. 3000선. 예, 앞으로 한 3% 한 4% 정도 예. 4%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 부분을 깨게 되면 아마 변동성도 크게 확대될 걸로 보이고 이 3, 4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그때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 둘 셋 조금 기간이 긴 3, 4이 형성이 되고 폭락 예. 그 다음에 빅스 지수 폭등 네. 그 다음에 지금 고점 부근에서 조그만 삼산, 기간이 짧은 삼산에 예, 지금 이렇게 25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3000선을 깨는 순간, 네, 내려오는 순간, 급하게 내려오는 순간, 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박스권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글쎄요, 네, 올라갈까요? 네, 잘 판단하시고, 네. 그 다음에 대파동을 말씀을 드렸죠.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네. 파동은, 네.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천차만별이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네. 파동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대파동, 오파가 완성이 됐고, 네. 내려오는 관점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기 2018년 고점을 통해서 A파, B파, 예. 네. 그 다음에, 불규칙 조정 C파 두 개의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파동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서로 자유죠. 네, 그렇게 보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파동도 참고를 잘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객관적인 지표인 네, RSI 값과 MFI 값을 더 많이 신뢰를 합니다. 왜?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장기간 트렌드를 보면서 거기에 의미 있는 신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얘는 뭘로 회귀한다? 40미만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 예. 이만큼 조정 주고 올라갈 것이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꿈 깨라. 예. 왜? 지표값이 그거를 얘기 안 하고 있다. 자, 얘 40미만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MFI Money Follow Index가 30 근처에 오게 되면 네, 당연히 지수는 당연히 조정을 받고 다시 턴할 것이다. 그러면 그 조정폭이 어디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1800대, 1400대, 1200대 세 개가 딱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네.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요겁니다. 50%대. 왜? 그동안에 네, 이렇게 50%, 75%, 55%, 57%, 45%. 대부분 큰 하락은 어디 이상 넘어갔죠? 50% 이상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1400대 보는 이유가 이번 조정이 내려오게 되면 네, 여기 있는 지표값을 보면 네, 아니면 파동을 보면 아니면 일목균형표상을 보면 네, 반드시 내려온다. 네, 그게 제 관점입니다. 네, 전적으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런 고점에서는 절대로 안 산다. 주식도 안 사고. 예, 그 다음에, 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려오는 거니까. 자, 무슨 포지션? 우리는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데, 예, 롱 전략이 아니라 내려오는 거니까 숏 전략이죠. 네. 그거를 명심하시라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 여기 고점으로 해서 여기 26에 해당되는 게, 예, 2023년 10월달입니다. 예. 2023년 10월달. 꽤 멀죠. 예. 그러면 가까이는 언제냐? 네. 올 10월달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7월달입니다. 그 다음에, 23년 4월달입니다. 26이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예. 확실한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제 의견을 그냥 뭐 참고 정도? 예. 하셔도 좋고요. 저는 이 역사를 설명을 해 드린 거기 때문에 누구 말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여러분 이런 지표 값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 파동은 틀릴 수가 있어요. 예. 카운트가 잘못되고 그다음에 되돌림이 잘못되고 네. 근데 대부분 파동 카운터라는 걸 보면 이 되돌림 비율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 되돌림 비율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상치까지도 다 얘기를 했고, 그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론적인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요거를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네. 얼마를 돌렸고, 자, 여기서 얼마까지 파동을 그리고 갔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 돌려서 다시 상승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요.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예. 파동도 그냥 설렁설렁,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거는 전 수용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시고 잘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런 부분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예, 미 국채 10년물, 예, 지금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예, 지금 추세대 세계로 인한, 네. 자, 세계로 변할 듯한 모습. 그래서 앞으로의 이 행보가 무지하게 관건이 된다. 자, 이거에 따라서 환율도 어마무시하게 변하고 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목금리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은 실질금리다. 실질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지금 30년물 같은 경우는 2가 넘었죠. 네. 그 다음에 금리차 잘 보십시오. 살벌합니다, 지금. 네. 잘 보시고. 자, 현재 선물 상황이죠. 네. 미국, 다우. 네.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자, 지금 역사상 사상 최고가는 찍지만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네들이 계속 주춤거려요. 네. 그 의미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달러 인덱스죠.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어제, 네. 이렇게 짱대양봉 세워놓고 지금 또 이렇게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 이쁘죠? 네. 정확하게 얼마 돌렸죠? 61.8% 돌리고, 예. 또 다시 나르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동으로서는 자, 1파, 자, 2파 조정, 예. 그 다음에 지금 3파로 가기 위한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추세, 선잘 보시고요. 여기 구름대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향후 며칠간의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월 달과 3월 초 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런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되고 지금 네, 어떻게 됐죠? 네. 양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뭐다? 앞으로 나 위로 이제 갈 거야. 예. 미리 표시해 놓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졌다라면 이런 구름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미리 표시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유로를 잠깐 보시면 유로는 더 취약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얘도 검은 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자, 얘도 파동을 보니까 네, 하락과 반등을 하고 지금 예, 서서히 또 내려가고 있다. 자, 반등 범위 보니까
61.8%는 못 미쳤는데 50% 계속 걸리고 있죠. 여기 보이시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거 수치. 예. 이렇게 근거를 대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눈대중이 아니라, 예, 이게 정확한, 네, 반등이다 보고 이제 하락이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네, 1.1977 아니면 요 부분, 네, 요 근처에서 자 1.20을 붕괴시키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번 지지가 있었죠. 네, 매수세가 살짝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 꼭 참고하시고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를 따라갑니다. 예, 코스피도 잘 보시면 얘보다는 조금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 있지만 분명히 얘를 따라갈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유로 약세, 그죠? 원화 약세,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얘를 따라가는 모양이 나올 것이다. 정확하게 잘 좀 파악하시고, 네. 네, 다시 이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전환선, 네, 그 다음에 후행스팬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을 좀 보시겠는데요. 네. 우리나라 환율 조금 올랐습니다. 그죠? 7원 40전. 네.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시면, 네, 지금 아래 그림자 달고 있고, 예, 여기에 매수세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서서히. 자, 지표값은 지금 저점을 월봉상 지금, 네, 보이고 있고요. 주봉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요 추세선 근처에 가니까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죠. 네. 한번 벗어나면 살짝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네,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1104원 회복했고요. 네. 자, 잘 좀 보시고 다시 전환선 위에 올라왔고 앞으로, 네,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표값을 보시면 LRS 0선 넘었고, 네, 드디어, 네, R스퀘어드가 0.17, 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네, 잘 보십시오. 네. 자, 환율 동향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갭으로 떴네요. 그죠? 네, 오늘 일봉상 보니까, 예. 자,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자, 고점과 그 다음에 저점, 네, 갭으로 뜨고, 예. 그래서 1파, 2파, 현재는 자, 3파가 이제 진행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는 자, 구름대가 얼마냐? 1114원입니다. 아, 여기를, 예, 내려왔다가 이제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네, 본격적인 뭐가 된다? 네, 나르샤가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서, 예, 지금 기준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전환선 이렇게 있고, 가장 중요한 후행스팬은, 네, 머리 근처에 왔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예. 자, 그러면, 자, 추세 지표도 보면 조만간 턴할 모양이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 보셔야 될 거는, 자, 1파, 2파, 자, 여기에 고점을 넘는지 여부. 얼마죠? 1127원. 이게 가장 관건이고, 그 다음에 아까 1114원. 예,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됐습니다. 예. 파동은 아니면 피보나치 룰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예. 상승에 대한 되돌림 61.8%. 정확하게 찍고 지금 바로 올라가 버리죠. 보통은 여기서 횡보를 하는데 그냥 갭으로까지 뛰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시장을 분석하는 도구 중에 자, 피보나치 되돌림과, 그 다음에 피보나치 위로 확장, 아래로 확장, 피보나치 룰에 의한, 예, 그 법칙은 상당히 유용하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심을 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유명한 분석가들은 이걸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애용을 하는 편입니다. 애용. 예. 그러면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앞으로의 환율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월봉상에서처럼 자 이런 식의 상승의 모양이나 아니면 이런 식의 폭등의 모양이 나온다라면 예, 겁나죠. 예,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겁니다. 지금은 그 시발점에 있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파동상으로 지금 3회 3파가 진행 중인 겁니다. 예, 여러분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3파동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네, 그것도 3파동에 예, 3회 1파도 이런데 3회 2파 조정 네, 3회 3파다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상상을 예,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네, 개인이 예, 1조 8천억 어마무시하게 샀고요. 기관이 1조 3천억 예, 완전히 진짜 어마무시하게 팔았습니다. 예, 그죠? 그 다음에 예, 선물은 개인과 네,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에서 컴퓨터가 하는 거죠. 네, 엄청나게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거는 자동으로 그냥 팔어 그러면 파는 건데 그거를 개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투자 종합에서 연기금은 꾸준히 팔죠. 네, 계속 물량이 나오는데 오늘의 매도 주체는 금융투자입니다. 앞서서 계속 얘네들 동향을 잘 보라고 그랬는데 이것 또한 뭐다? 컴퓨터 매매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해갖고 팔어 하니까 이렇게 막 팔아 됐어요. 네, 또 개인은 또 신나게 사고 거기다 대고 자, 코스피 외국인 자, 이 매수가 진실로, 예, 진짜로 매수라면 이런 행동을 안 해야 돼요. 예, 연속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샀다 팔았다. 예, 잘 보시고, 코스닥, 마찬가지. 예, 차익, 보십시오. 프로그램. 똑같습니다. 그죠? 예, 선물도 보시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지금 약 올리고 있죠? 네. 콜, 풋. 풋은 그래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의미무시하게 삽니다. 예. 자, 미니. 예. 샀다 팔았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네. 투자 일자를 보시면, 자, 1월 17일부터 한 달간에, 네. 14조 1천억, 4조 3천억, 99조. 아, 9조 9천억. 99조 했으면 큰일 나죠. 9조 9천억.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증시자금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네 2월 15일자에서 많이 지금 융자잔고가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때부터 2월 9일 지난 구정전 화요일부터죠. 그죠? 그래서 15일이 이게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까지 안 들어옵니다. 네 요거 잘 보셔야 된다. 멈춰섰습니다. 이게 네 멈췄다. 네,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잘 좀 보시고 자 지수 종목을 보시면 코스피 네 다 이렇습니다. 지금 빨간 거는 뭐 볼만한 게 없어요. SK 이노베이션 네 그죠 정유주죠 이게. 네, 잘 좀 보시고 코스닥도 네, 뭐 크게 좋은 모습이 없어요. 그죠? 예. SK 멀티리얼즈 네. 뭐 그 정도 없습니다. 다 하락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네, SK 하이닉스 골든 크로스 났네요. 예. 자, 요런 도지 후에 네, 엄청난 큰 도지 후에 지금 뭐죠? 네, 행잉맨.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단기 여기. 예. 골든 크로스. 자, 오늘 투자자 매매를 보시면 개인만 또 샀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을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 이거지. 샀다 팔았다 계속한다. 예. 자, 차트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요 도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어제 상황에서 요 저점을 이탈했죠.
예, 조만간 얘가 폭락이 나올 겁니다. 왜? 요 저점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요런 도지가 나오게 되면 자, 무슨 모양이 나오냐? 예, 추세 반전의 모양이 나옵니다. 요렇게 상승을 하다가 자, 도지 모양을 잘 보시면 상승을 하다가 여기 도지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반전이 되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겠고, 예. 자, 그러면 여기 지금 21선 전환선 기준선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지하고 올라왔는데, 일단 매도 거래량 터졌고요. 네. 지금, 추세적으로는 지금 올라오는 모양새인데, 요거는 한 3일 더 보셔야 돼요. 내일하고 모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아래로. 뭐가? 후행스팬이 캔들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예. 요거 잘 보세요. 그죠? 예. 그러면, 예, 전체적인 모습은, 예, 요런 식으로. 그죠? 지금 여기, 요 정도 지금 딱 걸치고 있는데, 네. 하락 트렌드에서 앞으로 하나, 둘 하고 지금 내려오다 지지했죠.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추세 지표는 지금 턴 했는데, 일단, 턴 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 예. 머니 팔로우 인덱스, MFI. 돈은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매도가 생기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방향성, 개인의 매수의 힘에 의해서 아직은 착실하게 버티고 있다. 그래서 특히 23.6% 라인, 네, 요 라인까지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지만 균형은 아래로 깨져 있다. 네,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삼성전자는요, 5일선까지 깨놨네요. 네. 자, 슈어링스타, 그 다음에, 은봉,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오늘 투자자 동향이, 네, 개인이 또 샀습니다. 엄청나, 740만 주나 샀는데, 외국인 기관, 네, 신나게 팔았고, 네, 차트를 보시면, 야, 드디어 지금 무너졌습니다. 뭐가? 자, 여기 기준선 있고요. 네, 여기 21선 있고, 그 다음에, 예, 밑에 전환선 밑으로 내려와 있죠. 완벽한 역전 현상, 예, 역배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고요. 가장 중요한 균형 깨졌다는 신호가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몸통을 뚫고 내려왔다. 예, 완벽한 하락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잘 보시고,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형태를 보시면 구름대 안에서 헤매다가 38.2% 라인, 여기서 지지지지 하다가 올라갈 도전하다가 지금 1월 중순부터 내려오는 이 트렌드는 지금 못 바꾸네요. 못 바꿉니다. 예. 잘 보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세도 지금 보시면 네, 하락, 완벽한 하락 전환은 아니지만 현재 이 종가상의 모습을 보면 네, 그렇게 다분히 가능하다. 네, 그래서 앞으로 2월 말까지의 상황이 중요하고 혹시라도 여기 75,000원 선, 요 구름대 요 하단 여기 있죠, 그죠? 여기를 붕괴시키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예, 우리나라 시장 이제 불가능합니다. 상승은 지금은 이제 구름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름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지만, 네, 어떤 해외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자, 뭐가 발생이 되면, 네, 하락의 빌미가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경계를 하셔야 된다. 자, 전체적인 트렌드는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저 페이크라는 게 이제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캔들 패턴, 트라이스타, 스타 캔들. 그러면 오늘의 저점, 얼마? 83,0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급격한 하락이 생길 수도 있다. 예. 물론 고점 부근이 아니기 때문에 약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예. 요런 게 이제 이런 고점에서 생기면 큰일 나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지수인데요.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이 이제 멈춰서고, 네, 반등이죠. 일종의.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자, 그 다음에 균형은 깨졌습니다. 후행스팬이 캔들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코스피만 보면 하방 쪽이 상당히 우세하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들을 넘는 상황이 생기는지만 체크하시고, 예, 후행스팬 동향. 네. 자, 그래서 지금 거래량 자체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여기보다. 그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상승도 상승이지만 하락에 대한, 음봉에 대한 거래량도 만만치가 않죠. 비슷비슷합니다. 예,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박스권, 네, 상단 쪽에 있다. 코스피였고요. 네,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은 여기 고점. 네. 요건 이제 주봉인데요. 조금 전에는 일봉, 주봉. 자, 일봉을 보시면, 자, 일봉은 어떻죠? 네. 고점을 찍고, 네, 반등 61.8% 부근 머물러 있죠. 거래량 터졌네요. 네. 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인가? 네, 그거는, 네, 아직은 퀘스천입니다. 예.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얘는 이런 삼산 형태를 지금 그리고 있죠. 예쁘게. 자, 그러다 폭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넥라인은, 자,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 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그만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 예, 추세적으로 내려온다는 가정에서 여기 있는 구름대를 이탈할 때는 어마무지한 폭락이 나올 것이다. 삼산, 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후행스팬은 지금 몸통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균형적인 균형점을 지금 찾는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잘 보셔야 된다. 근데 선물은 또 안 그래요. 예, 코스닥 150 선물은요, 드디어 얘도 완전히 역전 현상. 예, 후행스팬 캔들 밑에, 예, 그 다음에 기준선 21선 전환선 밑에 완벽한 하락 추세. 예, 거래량도 늘고 있고. 네. 그러면, 예, 코스닥 150 인버스는, 네, 당연히 구름대 안에 들어왔겠죠. 네, 당연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저점을, 1월 11일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 계속 조금씩 모아가시면 됩니다. 예, 본격적인 상승은 여기 구름대를 벗어날 때입니다. 예, 4879 요거, 그죠? 예, 그러니까 구름대 안에 들어왔으니까 뭔가 조정에, 예, 기미가 좀 있다가, 예,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상승으로의 전환이 점쳐지는 게 왜 그러냐. 예, 후행스팬이 안 내려와요. 캔들 위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자, 여러분들이, 자, 요렇게, 요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야 된다. 네, 그러면 얘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롱 포지션이 되겠죠. 그죠? 롱샷 전략에서, 네. 그래서 앞으로는 서서히 서서히, 네, 모아가시면 충분히 좋은, 네, 특히 이 구름대만 벗어나면 음해무시한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풋콜 430 등가만 보시겠습니다. 등가. 등가를 보시면, 자, 얘가 이제 콜인데요. 콜은 많이 죽었습니다. 추세적으로 많이 죽고 있는데, 네, 최저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풋인데, 예, 풋을 보시면, 겨우 어제 저점을 좀 찍었습니다. 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얘가 뭔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야 결국엔 뭐가 된다? 네. 그게 됩니다. 지수, 하락에 대한, 예,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예, 좀, 이렇게 좀 26%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막 한 70% 80% 돼야, 예, 폭발적으로 지수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요. 아직은 아니다. 자, 포지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 네, 풋 외가에다가 이렇게 배팅을 해놨죠. 412, 예. 그 다음에
조금 이빨이 빠졌는데요. 그래도 푸 쪽에 상당히 강화를 많이 시켜놨고, 예, 그 다음에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쳐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콜 외과를 보셔도 예, 이쪽에도 뭐 그냥 이빨 빠진 예, 그런 모습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430잘 보시고, 자, 푸콜 레이시오 오늘 거래량 기준 예, 엄마무시하게 푸승, 네, 거래대금 기준 네, 엄마무시하게 푸승. 자, 푸 쪽으로 계속 지금 배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비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수는 하락적으로 점쳐지는 예,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코스피 200인데요. 네, 코스피 200. 자, 아까 코스피 종합지수하고 좀 비슷한 모양인데 지금 캔들 상황, 네, 요거 좀 잠깐 좀 치우고요. 캔들 상황을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하락적으로. 예.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아직 박스권인데 이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추세가 뭐로 바뀌는 거냐면 하락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네. 외국인들 코스피 200 종목 팔았죠. 그죠? 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균형이 깨지는 신호는 이거다.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올 때, 예, 현재의 종가가 그전의 종가보다 낮단 얘기예요. 네, 26일 전의 종가보다 결국엔 네, 종가가 낮단 얘기는 네, 균형이 어디로? 아래로. 예, 그러면 1월 11일 고점에서 자, 요거 일목 수치인데요. 네, 오늘 분명히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26. 근데 아주 큰 변화는 없네요. 그죠? 그냥 하락으로 됐고,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왔네? 그러면 앞으로 며칠간 더 보시라고요? 3일간. 네. 목, 금, 월. 네. 그러면 요게 트리거가 돼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왜? 없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잘 보시고요. 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턴할 수 있는, 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여러분 보시고. 그래서 기본 수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요 26이다. 복합 수치에서 중요한 거 33, 42이다. 예. 여기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잘좀 보시고. 자, 선물을 보시면, 네, 선물. 자, 여기 이제 주봉인데요. 예, 결국엔 지금 몇주 동안, 네, 지금 보시면. 몇주 동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6주 동안에 여기 박스권입니다. 그죠? 요 양봉에 예, 뭐를 받고 지지를 받고 이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금 요 상단에서 놀고 있죠. 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요 6주 동안 상황에서 자 여기 음봉이 뜨기 시작하면서 외인들의 물량을 잘 보십시오. 네. 이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외인들의 물량을 잘 보십시오. 보이시죠? 네. 팔고 있습니다. 선물을. 여기다 가둬놓고. 예. 지수 상위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네. 컨트롤 하면서 선물을 여기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예. 거래량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주봉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요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주부터, 예. 3주부터 지금 추세가 4주 동안에는 비추세, 또 여기도 비추세. 지금 박스권이죠.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 내려오는 요 상황, 저점이 얼마냐? 388인데 제가 말씀을 드린 요 400선을 이탈하면요, 하락 전환입니다. 자 그러면 요때가 3월 20일 날 요때부터 시작한 최저점을 찍었죠. 195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몇주 걸렸죠? 네, 42주 걸렸고 딱두주 후에 예, 이렇게 박스권이 생겼습니다. 네, 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예, 두주 후에 그러니까 44주죠. 여기 고점을 찍고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 42라는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네, 좀 이따가 또 자세히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거 잘 보시고. 자, 일봉을 보시면. 자, 일봉도, 예, 얘도 똑같죠. 코스피 200 지수랑. 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 트라이스타. 네, 그래서 여기 기본 수치 26, 음봉, 거래량 조금 터졌고, 외국인들 팔았고. 네.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어, 그래서 앞으로 여기 400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400. 예. 400을 이탈하는지 여부와 23.6% 라인, 예,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는지 여부. 예. 자, 그렇게 좀 잘 보시면 되겠고, 예, 뭐, 그 정도? 예. 그래서 지금 균형은 깨졌다. 어디로? 아래로. 자, 그러면 분봉을 잠깐 좀 보시면, 저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고점에서 고점 쭉 연결했는데, 넘어갈 것 같았는데, 못 넘어가고 다시 내려왔죠. 여기 지금 걸쳐져 있죠. 예. 저점, 저점. 네. 전체적인 트렌드는 보니까 서서히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 하락 트렌드. 이렇게 보니까 하락 트렌드죠. 그죠? 일봉으로 보면 박스권인데. 그죠? 박스권. 그죠? 근데 분봉으로 봤더니, 아하. 고점, 고점을 연결했더니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 지금 거기 딱 물려 있습니다. 지금.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상승하면서도 팔고, 횡보하면서도 팔고, 내려오면서도 팔고, 예, 열심히 열심히 팔고 있다. 자,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어,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423이죠. 그래서 오늘 개인하고 외국인, 예, 많이 팔았는데, 자, 그러면 자, 요 상황. 여기 이제 주봉인데요. 잠깐 좀 보시면, 에, 아까 뭐 지표는 다 설명을 드렸듯이, 자, 지표를 보시면 지표는 지금 추세를 잡았죠. 밑으로 얘도 잡았고, 예, 그 다음에 주봉 상황에서 RSI 값은 지금 아직 과매수 구간에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외국인들 계속 지금, 네, 이렇게 19만 주에서 지금 현재 얼마냐면, 예, 요건 좀 이따 일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뭐를 설명을 좀 드리려냐면, 여기 저점으로 해서, 자, 아까 기본 복합 수치 42, 여기 해당되는 게 여기였거든요. 두 주 지나고 나서 지금 요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예. 그랬을 때, 자, 한번 다시 찍어 보시면, 자, 여기가 고점이죠. 고점에다 무조건 찍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26에 해당되는 날이 언제냐면 7월 9일입니다. 여기. 7월 9일. 7월 9일. 네. 26주 후죠. 요게. 여기 고점으로부터 26주 후 해당되는 게 누구냐? 네. 에, 7월 9일 날짜가 되겠습니다. 7월 달. 그죠? 이때쯤 되는 거죠. 이때쯤. 네. 여기랑. 그러면, 에, 지금 이 상승에 대한, 자, 1파, 2파, 어,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4파, 그 다음에 5파, 그 다음에 지금 A, 뭐 이렇게 B, C 내려오는 모양인데, 자, 요거는 제가 파던 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어, 여기 피보나치, 예, 되돌림, 요게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저점으로부터, 자, 여기 고점까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어, 여기 26에 해당되는 게 62.8%. 한 290 정도 됩니다. 290. 네. 290. 그 다음에 78%, 79% 되는 게 얼마냐면 250 부근. 네. 보통은, 에, 그러면, 자, 이 상승에 대한, 그 다음에 아래로 되돌림을 할 때, 자,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주 걸렸죠? 44주 걸렸죠. 네. 그러면 상승에 대한 밑에, 자, 하락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일목균형표에서 대등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대등수치. 올라간 만큼 내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제가 250까지도 보는 이유가, 예. 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내려올 때. 네, 급하게 올라갔고, 내 여기까지는 급하게 내려오지만 또 어떻게 된다? 네, 횡보하다가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다. 왜? 외국인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그러면 현재 지금 6주 차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실 게 일단 7월 초까지는 보셔야 된다. 예. 292냐? 252냐? 예.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이 저점을 깰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네. 잘 판단하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일봉.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트렌드는, 네,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26에 해당되는 게 오늘 17일. 그 다음에 33이 26, 42가 3월 11일입니다. 자, 요 숫자 꼭 기억하세요. 26, 2월 26, 3월 11일. 네. 앞으로 내일 모레,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은 딱 보니까 상황이 5일선, 20일선, 21선 위에 딱 있죠. 네. 5일선, 21선 위에 딱 있다. 422, 423.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추세적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요 400선을 깰지 말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기를 이탈하면, 예, 내려오게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따라 올라오는 61선이 얼마냐면, 예, 390 정도 됩니다. 390. 네. 그 다음에 121선이 350. 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현재 19만 주에서 17만 주. 여기서 보면 17만 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11만 8천인가요? 이게? 이게 지금 연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11만 7천. 여기가 16만 7천. 그럼 5만 주 정도 지금 판 겁니다. 5만 주. 5만 주면은 거의 5조가 넘는 돈이죠. 네. 선물을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차액 실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동안에 여기서 쌓아놨던, 네, 양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쭉 팔면서 내려오고 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요 RSI 값, 시그널 값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얘가 27을 넘었죠. 0.27. 0.29. 자, 얘는 방향성이 없죠. 자, 얘는 올라가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요. 예, 하락입니다. 예. 뭔가 추세의 방향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얘는.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2월 26일, 3월 11일 무지하게 중요한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네. 예.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하락으로, 그다음에 추세가 반전이 될지 잘 보셔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에 의한 롱숏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보초병을 세우고 있다. 뭐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거는 21선 내려오고 나서, 예, 큰 음봉이나, 예, 이런 게뜰때 본격적으로, 매매가 들어가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보초병만 세워놓자. 네. 그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분석이죠, 이게. 자, 외국인들, 선물 옵션, 3월물, 매도 포지션, 37,000계약. 네. 자, 그래서 얘는 기준이 되는 게 425라 그랬죠. 수익이 났죠, 조금. 네. 기관을 보시겠습니다. 자, 기관은, 자, 425, 예. 조금 밑에서 423 정도 되는데, 손해나는 구조도 되어 있다. 선물 옵션, 매수 포지션. 자, 개인을 보시면, 네. 자, 개인 같은 경우도 425 이하는, 네, 매수 포지션인데 얼마 없죠. 개인은 많이 못 들어와요, 여기에. 네. 그래서 420 밑으로는 손해. 예. 네. 그러면 선물 옵션을 매매하는 개인과 장내 주식 순매매하는, 지금 현재 12월 작년 10일부터 28조 5,173억,
합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체가 다릅니다. 예. 그러면 합성을 하면 네. 425부터 무조건 손해. 예. 그 다음에 기관을 보시면 기관에 이제 그림이 많이 변했는데 잘 보시면요. 네. 자, 어떻죠? 기관 같은 경우는 자, 425부터 예, 수익이 나는 구조죠. 선물 옵션은 손해를 봐도 여기서 손해를 봐도 자, 워낙 매도 물량이 많죠. 장내 지금 22조 1163억을 매도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자, 430부터 예, 완전히 수익 구간이죠. 자꾸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을 보시면 어떻죠? 자, 보십시오. 예, 합성을 하니까 425부터 수익이죠. 네, 누구만 지금 신나게 깨집니까? 예, 개인만 깨지게 되어 있는 구조다. 예, 이런 예, 유사 패턴이 있죠, 요거. 그래서 공매도 한 것도 똑같은 손익 구조, 하락에 엄청난 배팅이 되어 있는 구조. 아마 이거는 5월달 공매도 재개 전까지는 항상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예. 잘 보십시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주구장창 계속 팔고 있다. 그래서 425부터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 예, 어마무시한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425, 그 다음에 400.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지금 전체적인 이제 균형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횡보를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많이 팔기 위해서 뭐를? 선물을. 자, 그러면 저쪽 그 외국 쪽에서의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예, 특히 금리나 환율 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예, 파악을 하셔서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상당히 등락이 심했던 거였습니다. 이게.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음봉들이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예, 26일이죠. 이게 지금 삼성 거는요. 요 날짜가 좀 이상해요. 잘 안 맞더라고. 근데 대신 거는 다 표시가 됩니다. 자, 3월 11일. 네. 2월 26일, 3월 11일. 예. 이때 어떤 모습으로 얘가 만날지, 위에서 만날지, 아래에서 만날지 잘 보시고요. 앞으로 내일과 모레, 월요일 상황이 아주 아주 중요하게 돼 있다. 계속 추세적으로 균형을 깰 것인가? 아니면, 네, 계속 지금 박스권으로 유지하고 갈 것인가? 네,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이제 좀 저거 거시기 한 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많이 팔아요. 샀다 팔았다 하지만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요 정도 마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에 집중하시고 네. 자, 제 채널은 공부 채널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아이들 후원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잘 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개인의 의견도 있고요. 네, 객관적인 지표에 대한 예, 설명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혜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